Hello, this is Dr. G, the manager of the Gungi Medical YouTube channel. Today, we visited the fertility center of Cha University Ilsan Medical Center and took a moment to learn about the merits of the fertility center and the infertility treatment methods created with the know-how of Cha University Ilsan Medical Center.차의과학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로 현재는 일산차병원의 난임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차병원 난임의학연구소는 1984년에 대한민국의 난임치료에 신기술을 처음 도입해서 1986년에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이러한 아기를 첫 출산한 이후에 35년간 부단하게 난임의 신기술 개발 위한 연구를 지속화해 왔으며 이처럼 그 난임 치료 기술의 총화로 2020년 봄에 새롭게 일산 지역에 개원을 하였으며 미국, 싱가포르, 또 호주, 일본 등 해외에도 저희 차병원의 이름으로 난임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Please introduce us to the merits of Cha University Ilsan Medical Center. 35년간의 그 축적된 그 기술과 노하우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그런 임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희들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타임랩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대아가 자라고 있는 것을 매 시간 저희가 모니터로 바깥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자라고 있고 과연 이 아이가 건강한 아기로 자랄 거냐 하는 것을 매 시간 관찰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저희가 갖고 있죠. 또 세 번째로는 비에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작은 전기 자극을 통해서 난자를 활성화를 하고 또 물리적 자극을 이렇게 주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수정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social interest in oocyte freezing procedure. When is the appropriate time to perform an oocyte freezing procedure? 질병과는 관계없이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본인의 난자를 가임력 보존의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난자를 그러면 이제 가임력 보존 차원에서 난자를 보관할 때 몇 살에 난자를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물론 바람직하기는 35세 이전에 난자를 보관해 주기를 원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늦더라도 37세까지는 난자를 보관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차병원에서의 그 난자 그 보관을 위한 그 난자 은행의 이름을 37 난자 은행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저희 기관에서 난자 냉동이 가능합니다. Can you tell us the characteristics and merits of infertility treatment at Cha University Ilsan Medical Center? 저희 병원의 특징은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법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원인이 다르고 또 무엇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지가 전부 다르게 됩니다. 이 그동안의 경험 바탕으로 요분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요거를 정확히 맞춰서 저희가 1대1로 그분들과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과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총괄적인 이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산차병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lease tell us how to prevent infertility in our usual lifestyle.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대개 우리 난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시민성입니다. 즉, 마음에서 생긴 그 난임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가를 좀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치유를 먼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스트레스 외에 두 번째로 또 많은 그 난임에 영향을 주는 팩터 중에 비만입니다. 여기서 비만이 되어서 체내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비만을 치료하려고 하는, 교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Finally, if you have any comments you would like to say to foreign patients concerned about infertility, please say a word. 지난 35년간 우리 난임 환자들의 곁에는 늘 저희 차병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일산 차병원은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력과 그리고 최첨단의 기구 장비를 갖추고 이제 새롭게 난임센터를 이곳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